36번입니다. 36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순서 맞추는 문제야. 지금 주어진 문장부터 순서를 맞춰야 되는데 오히려 36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짧은 글이죠. 그래서 이 정도의 문장들은 여러분이 꼭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almost all major sporting activities, 거의 모든 주요한 스포츠 활동이라는 것은 are played, 행해집니다. 뭘 가지고? 공을 가지고 행해집니다 라고 나와있지. 맞습니까? 아니면 아주 고맙게도 공이라는 소재가 정확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돼, 지금부터는. 그리고 A, B, C에 나와있는 문장들 하나씩 보시면 되겠지. 사실 A로 시작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는 해요. 우선 순서대로 A, B, C로 가볼게요. 먼저 알았죠? 여러분 거기는 순서가 나와있을 겁니다. B, A, C라고 나와있지만 우선 A, B, C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왜 이게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첫 번째 A번에 뭐라고 나와있냐면 한 공이라는 것은 might have the correct size, 뭘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적절한 크기와 무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만들어져 있다면 as a hollow ball of steel, 어떠한 속이 비어있는 강철공으로 만들어진다면,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진다면 그것은 너무나 stiff할 것이고 단단할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만들어진다면 뭘로? light form rubber, 발포고무라고 이야기하죠. 가벼운 발포고무로 만들어진다면, 뭘 가진? 어떤 무거운 중심을 가진 이런 발포고무로 만들어진다면 그것은 너무나 물렁물렁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아, 공에 대한 내용은 분명히 맞을 거야.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단단하고 물렁물렁한 개념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는 거였지.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리고 B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고요. B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기 밑줄 한번 쳐놔 봅시다. The game입니다. The game. 그 경기죠. 그 경기라는 표현은 사실 주어진 문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모든 스포츠 이벤트, 스포팅 액티비티스라고 나와 있잖아. 그치? 이 스포츠의 경기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 스포츠 경기의 규칙들은 항상 포함하고 있습니다. 규칙들을. 어떤 것에 대한 규칙이야? 공의 종류에 대한. 어떤 공의 종류야? That is allowed. 허용되는 공의 종류겠죠. 맞습니까? 뭐부터? 사이즈부터 공의 무게까지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 공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특정한 정도의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밑줄? stiffness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뭐를? 단단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 단단함을 서술하는 부분이 A번이 이어졌던 거였지. 혹시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공은 적절한 사이즈나 어떤 웨이트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 만약에 그것이 강철로 만들어졌어? 아, 너무 딱딱해. 발포고무로 만들어져 있어? 너무 물렁물렁해. 까지가 stiffness에 대한 내용이었죠. 맞습니까? 공이 가져야 할 특징 첫 번째 단단함에 대한 내용이었어. 맞아? C로 바로 연결됩니다. C에 나와 있는 이 첫 번째 연결어 similarly, 마찬가지로 뭐와 더불어서 어떤 along with stiffness, 이 단단함과 더불어서 이 공이라는 것은 needs to bounce properly, 적절하게 튈 필요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맞습니까? 적절하게 튈 필요가 있다? 오케이. 아까 첫 번째 나와 있는 거 단단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튈 필요가 있다. 요 두 가지의 조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됐어요? 자, 이 solid rubber ball 이라는 것은 순전히 고무로만 된 공이라는 것은 너무나 통통 튀어서 너무나 통통 튈 것이다. 대부분의 스포츠에서. 그리고 a solid ball 뭐로 만들어진? 메이드부터 가로 멈춰보자. 클레이까지만 가로치시면 되겠죠. 순전히 점토로만 만들어진 공은 전혀 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맞아? 굳이 주제문을 잡자면 없습니다. 사실 공은 특정 종류의 뭐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포츠에서 쓸 수 있는 공들은 분명히 어떤 유형이나 또는 규칙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규칙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뭡니까? stiffness, 단단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맞아? 단단함과 뭐에 대한 내용이야? 잘 튀김? 튀김은 먹는 거고요. 탄력성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단단함과 탄력성이 스포츠 활동에서 사용되는 공에 대한
규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맞습니까?